정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커플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8K로 제작된 팔각체인 팔찌인데요. 남자용은 7돈 골드 색상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여자용은 5돈 로즈골드의 광무광 콤비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팔각체인으로 색상과 중량을 다르게 선택을 해 주신 부부의 커플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잠시 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8K로 제작된 팔각체인 커플 팔찌입니다. 오늘은 남자용 골드 색상과 여자용 로즈골드 색상으로 각각 취향에 맞게 선택하신 커플 팔찌입니다. 중량은 7돈과 5돈 정도를 선택해 주셨고요. 커플 팔찌인데 색상은 다르게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예, 너무 예쁩니다. 예, 그럼 한번 꺼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꾸준하게 예, 잘 나가는 디자인이라 또 이렇게 7돈, 5돈, 또 색상은 골드, 로즈골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예, 보여드리는 기회가 예,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자용입니다. 지금 여자용은 로즈골드로 선택해 주신 거고요. 남자용은 그냥 무난하게 골드로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다르죠? 네, 여자용은 바로 콤비로 예, 광무광, 광무광 이렇게 섞여서 있습니다. 섞여 있으면 좀 더 화려합니다. 예, 그리고 남자용 깔끔하게 전체에 광이 나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용은 좀 화려한 게 이쁘겠죠? 네. 예, 그리고 예, 남자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팔각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안에는 다 꽉 차 있는 디자인이고요. 비어 있는 걸 할로우 체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속이 다 꽉 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공간에 이 구멍 보이시죠? 이 공간을 뭐 줄이거나 더 넓게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중량에 따라서 예, 이 공간은 정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보조줄은 뭐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분실 방지용으로 또 하고 그냥 멋으로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보조줄도 선택을 해주셨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각인 한번 봐드릴까요? 예, 남자분이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네, 어떻게 뭐라고 들어갔을까요? 네, 보이시죠? 넌 너무 멋져. 아우, 예, 아주 그냥 센스 있는 글을 넣어주셨어요. 예, 넌 너무 멋져. 마인드가 딱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형은 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넌 너무 예뻐. 아우, 이거 여자분이 받아보시면 예, 감동하실 겁니다. 예, 뭐 여자분들 예쁘다고 하면 근데 남자나 여자나 뭐 예쁘다고 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시계 장식입니다. 이렇게. 예, 아마 저 남자분이 저 사랑을 듬뿍 받으실 것 같아요. 여자분한테 아주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여기는 뭐 2단 장식이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차시다가 조금 답답하다 그러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걸어서 차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남자용은요 7돈 기준에서 26.25g이죠. 나왔을 때 보니까 26.41g으로 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용은 5돈 기준 했는데요. 18.75g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18.63g으로 8,000원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원이 추가가 됐네요. 네, 이 정도는 뭐 제가 서비스 해드립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남자용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K로 제작이 되었고요. 7돈에 20cm. 남자분 손목이 조금 굵으셨어요. 남자 20cm의 폭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8.3mm 나왔습니다. 이게 7돈 기준 20cm입니다.
예, 그리고 요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 없이 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손목에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좀 심플하죠? 예, 요건 제가 이번 주 와이셔츠 입었는데 와이셔츠에도 잘 어울리고요. 예, 평상시 차림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봤고요. 여자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요 다섯 돈의 길이는 여자용 17.5cm입니다. 예, 기본 길이인데요. 예,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다섯 돈, 네, 17.5cm의 폭은 7.2mm입니다. 예, 7.2mm면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죠. 남자용하고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예, 근데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이렇게 해서 색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용은 7돈 기준에서 골드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또 여자용은 5돈 정도로 해서 로즈골드로 예,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예, 아이고, 여기 보조줄이 있어서 조금 걸려 들어갑니다. 네, 이런 정도. 이렇게. 네, 색상이 아주 예쁘죠? 지금 이게 골드고요. 이게 로즈골드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자용은 콤비로, 네, 광무광, 광무광, 이렇게 콤비로 되어 있고요. 좀 화사하죠?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피부가 하야니까, 네, 이렇게 로즈골드로 선택을 하시면 아주 예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분들은, 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네, 하시는 게좀 무난하죠. 물론 이제 남자분들도 좀 화려하게 착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여자용으로 똑같이 콤비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예, 로즈골드와 피부가 조금 검은 피부에는요. 로즈골드가 조금 안 어울려요. 그냥 골드가 낫습니다. 제 피부에다 이렇게 한번 대 볼까요? 제가 좀 검은 피부인데 예. 이렇게 맨살에다가 한번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맨살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그냥 골드가 좀 낫죠? 로즈골드보다는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분들은 이렇게 예, 하얀색이라고 보고요. 로즈골드 이쁘죠? 물론 이제 그냥 골드는 예, 아무데나 잘 어울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오늘은 저 옐로우 골드 7돈짜리와 로즈 골드 5돈짜리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